어제와 오늘 초봄과 겨울로 가는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크게 떨어졌는데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확장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로 예상되고요. 경북의 북부와 강원도 영서 북부의 일부에는 내일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중부의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추워지겠고요. 낮은 기온은 주말까지 이어져서 토요일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로 예상돼 추위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평년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영상을 보시면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낮은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때문에 밤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그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고요. 한편 중부지방과 호남은 오후에 가끔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이 오후 한때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고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추워지겠는데요. 중부의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추운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강릉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 부산 0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은 영상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평년보다는 낮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 제주도 전 해상에서 최대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는데요. 풍랑주의보와 예비특보도 함께 내려진 만큼 항해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